저희 연구실은 신입생 선발을 할 때 제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선배들이. 그렇죠. 저희 연구실 학생들한테 토스를 하면은 연구실 학생들이 인터뷰 일정을 잡고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이 디스커션해서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뽑아요. 물리학과 박용근 교수님 되시죠? 예, 맞습니다. 지원서에 긍정적인 칭찬을 줘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헛소리를 해도 칭찬을 하실 건지. 학생들이랑 같이 일을 해보면서 칭찬이 잘 안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칭찬을 하면 학생들이 만족을 해서 더 발전이 없는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마지막에 연구를 학생으로 했을 때의 그런 상황이랑 그때는 이제 박사 말년차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나 이런 지식이 있었던 상태이고 학생들은 신입생이잖아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게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조금 더 제가 의식적으로 칭찬을 했더라면 학생들이 더 즐겁게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의도적으로 칭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또 거꾸로는 너무 칭찬만 해서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했을 때 이거 잘했다,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피드백으로 저희가 줬을 때 학생들이 더 성장을 했던 것 같고 전형적인 그냥 빈말이다라는 칭찬을 하게 되면 학생 입장 에서도 그 칭찬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칭찬이 있으면 비판을 또 하게 됐잖아요. 교수님들이나 대표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선은 칭찬을 한 다음에 비판을 해라. 너가 뭘 잘하는데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좋다라고 많이 쓰여 있어요. 책에도 그렇고. 그런 비판은 거의 도움이 안 됐어요. 사람이 성격이 안 바뀌거든요. 이 학생이 좀 아쉬워 보이는 부분들은 이 친구들도 알아도 이게 뭐 개선이 하기 어려운 건데 그거를 굳이 제가 이렇게 비판한다고 안 바뀔 거면 잘하는 쪽에 집중할 수 있게 칭찬을 해야 되지 않나요? 느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비판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잘한다 못한다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고 저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좋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제가 가진 주관적인 어떤 선입견으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좀 긍정적인 피드백에 좀 능숙해지신 편인가요? 어려워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할 테니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물리학도로서 조금 걸리는 문장일 텐데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긍정적인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이요. 맞는 말이죠. 방향을 잘 정해야 20대는 열심히 달리는데 30대, 40대 대나이가 되면 이게 방향을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한 생각인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속도라는 개념 안에 방향이 들어가 있다고 좀 비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에 부작용 같은 건 느끼신 적이 없나요? 똑같은 칭찬을 모든 학생들에게 해서는 도움이 안 됐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 학생이 잘하는 부분이나 열심히 하려는 부분으로 콕 집어서 칭찬을 해야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그냥 일상적인 뭐 칭찬이나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구실 운영을 위해서 학생에게 권한을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에게 권한을 준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얘기죠? 보통 이제 교수 초반, 조교수 때는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분야로 정말 그 좋은 연구를 했고 교수가 됐으니까 훌륭하잖아요. 근데 자기 분야에서 잘하는 거지 그렇다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한 깨지는 게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모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연구의 시작과 끝은 내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지지만 따로. 이런 식의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안에서는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요. 근데 굉장히 이제 사회가 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은 굉장히 제한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학 교수로 한 5년 이상 있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세부 분야는 교수보다 학생이 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훌륭하게 잘하니까 아이디어조차 이제 학생들한테 맡겨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 2, 3년 차 동안은 이제 학생 트레이닝 관점에서 어떤 간단한 주제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보자라고 이제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시를 주는데 한 4, 5년 차 정도가 되면은 그냥 문제 정의만 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분야에서 한 10년 동안 풀고 싶었는데 못 풀었어. 근데 이게 왜 못 풀었냐면 이런 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못한 건데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해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이 워낙 훌륭한 결과를 내는 걸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학생들이 연구를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듣고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잘해서 연구 주제를 잡고 진행하는 거를 그냥 100% 맡겨야 되겠구나. 요즘 제가 연구실에서 하는 거는 그냥 학생들한테 문제 정의만 던져주고요. 연구실에서 풀었으면 좋겠을 만한 주제들이 한 몇 개가 있어요. 계속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야 이거 언젠가 이거 누군가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진짜 임팩이 크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 당장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는
있는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운영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연구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학생을 뽑는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은 신입생 선발을 할 때 제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선배들이? 그렇죠. 신입생들은 이제 지원을 저한테 한단 말이에요. 물리학과에서 보통 매년 4명, 5명 정도가 저희 연구실에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알겠습니다 이러고 저희 연구실 학생들한테 토스를 하면은 연구실 학생들이 인터뷰 일정을 잡고 본인들이 인터뷰를 진행을 해요. 저는 안 들어가요, 일부러. 괜히 들어가서 제가 한 소리 하면은 이 친구 좋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의견이 휩쓸리니까 아예 안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이 디스커션해서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뽑아요. 굉장히 학생들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믿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그런 권한을 나눠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랩에 대한 소속감도 있고 본인이 잘못 뽑으면 본인이 힘들거든요. 그건 그렇죠. 또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나라면 이거 통과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학생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는 신입생 선발에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창의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구실에 침대를 산다고 하면 허락을 해주실지? 저는 웬만하면은 다 허락을 해요. 너무나 명백하게 방해가 되는 게 아니면 일단 해보자 이거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바꾸는 거지. 혹시 교수님도 거기서 주무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침형 인간이라서. 연구실이랑 다른 분야로 학생들이 연구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실지? 하게 하죠. 그냥 자율적으로. 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예를 들어서 학생이 물리학과에서 박사를 받으려면은 기본적인 요건은 맞춰야 되니까 우선 이거를 뭐 50%나 30% 정도는 해라. 그리고 너가 원하는 걸 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좀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는군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라 그러면 학생 재미없어요. 연구라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재미라도 있어야 가는 건데. 다른 진로로 진출한 학생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신지. 진로라는 거는 연구가 적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연구에 안 맞다. 보통 6개월, 1년이면 나와요. 근데 인터뷰 때는 그걸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학생 스스로도 이거 아닌데 나는 대학원이 이런지 모르고 왔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서로를 위해서 더 중요하게는 학생의 그 진로를 위해서 빨리 다른 길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학생이 연구 과제를 맡고 있는 학생이었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틀라고 하시나요? 그렇죠. 그게 연구 과제는 사족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과제는 만약에 못하면 그냥 중단하면 되거든요. 그냥 실패하고 중단하면 되는데 도저히 안 맞는 거를 학생이 하면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옳으냐 그러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성향인 거거든요. 물리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물리 안에도 실험하는 부분이 있고 이론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저를 갖다가 이론하는 레벨 갖다 놓으면 저는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다른 진로를 찾아가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를 이제 저는 많이 봤는데 저 연구실은 아니지만 일단 대학원에 왔으니 박사까지 받는 게 어떻겠냐라고 학생도 생각을 하고 교수도 이렇게 지도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5년 정도가 흐르면은 이제는 더 이상 놀릴 수가 없는 괴로운 상황이 돼요. 6개월, 1년 해보고 안 맞는 것 같으면 빨리 다른 진로를 찾아봐라. 그게 너를 위해서 좋은 거다라고 해서 빨리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스트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분야에 내가 맞는지 막 찾다 헤매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케이스를 많이 보거든요. 지나고 보면은 어떤 분야가 뜰지 어떤 분야가 내려갈지 절대로 예측 못합니다. 작년만 해도 뭐 메타버스, 비트코인 온갖 교수들도 연구과제 그런 걸로 막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 비트코인으로 NFT로 연구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죠.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재밌어 보이는 거를 하나 시작을 해서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걸 잘하게 되고 잘하다 보면 재밌어지고 또 거꾸로 이 분야가 평생 남들의 주목을 못 받더라도 나는 의미 있게 할 수 있다 라 그러면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본인이 좀 재밌어 할 만한 주제를 잡으면 좋아할 수 있게 열심히 해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수고하셨고 이만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네.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심의 드립을 몇 번 날렸는데 그거를 캐치를 못 해주셔서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다음에는 제가 더 재밌는 드립을 알차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연구실에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자기는 인공지능으로 뇌를 모방하는 컴퓨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봐라 이렇게 했고 거의 연구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걸로 쓰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 다섯 번 설명을 들었는데 한 절반 이해하겠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너가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고 싶으면 이걸 해라 라고 주제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도를 100% 못하니까 그 분야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셔서 심사위원회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